와우. 안녕하세요. 복식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WBC 슈퍼플라이급 세계 챔피언 김철호 선수의 하이라이트를 준비했습니다. 김철호 선수는 1961년 3월생이고요. 천호상고에 재학 중이던 1978년 10월, 17살의 나이에 배재규 선수에게 판정승을 거두고 프로에 데뷔했습니다. 아마추어 전적은 9전 8승, 4KO RSC 1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해 12월 신인왕전에 출전했고 제8회 플라이급 신인왕을 거머쥐면서 프로 데뷔 두 달 만에 6전 전승 1KO승을 기록하죠. 예선전에서는 후일 WBA 세계 타이틀에 도전하는 배석철 선수에게 첫 패를 안겨주기도 했어요. 18살인 1979년 11월에는 플라이급 한국 챔피언을 지냈던 베테랑 김영환 선수에게 판정패로 첫 패를 당합니다. 이때쯤 신설된 주니어 벤텀급 초대 챔피언 결정전에서 최일성 선수가 김영환 선수를 꺾고 초대 한국 챔피언이 되는데 김철호 선수가 1980년 8월 최일성 선수를 누르고 한국 주니어 벤텀급 2대 챔피언에 오릅니다. 그리고 불과 5개월 후인 1981년 1월 김철호 선수가 만 20살이 되기 두 달 전이죠. WBC 슈퍼플라이급 세계 타이틀의 도전 기회가 찾아옵니다. 40일 전인 1980년 12월 김태식 선수가 LA에서 피터 마테블라에게 WBA 플라이급 타이틀을 빼앗기면서 당시 한국 복싱은 세계 챔피언이 없는 무관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1980년을 트리오 챔피언으로 시작했지만 챔피언들이 줄줄이 타이틀을 빼앗겼고 김태식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 된 이후로는 김치복, 김사왕, 김성준, 오영호, 박찬희 이렇게 국내를 대표하던 선수들이 줄줄이 도전에 실패했죠. 때문에 복싱계에서는 국내에서도 무명에 가까운 김철호 선수보다는 열흘 후인 2월 3일 일본에서 오구마 쇼지에게 재도전하는 박찬희 선수에게 더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타이틀을 빼앗아간 오구마와의 재대결에서 다운을 빼앗고 선전했던 박찬희 선수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타이틀을 탈환하리라는 기대가 컸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김철호 선수가 도전할 때 방송 중계는커녕 언론에서도 조용했습니다. 프로복싱이 최고의 인기 스포츠였던 1980년대 초반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례적일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던 세계 도전이었는데 여기서 김철호 선수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영상에도 나오고 있지만 김철호 선수가 시종 저렇게 라파엘 오르노 챔피언을 쫓아다닙니다. 오르노는 상당히 그 아웃복싱에 능한 복서였죠. 김철호 선수의 프레싱을 계속적으로 발로 저렇게 차단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포인트를 따내고 있었어요. 9라운드까지는 포인트 면에서 절대적으로 밀리고 있던 김철호 선수였습니다. 무명의 복서 완전 싸우는 겁니다. 하지만 김철호 선수의 인파이팅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1년 전에 이승훈 선수가 저렇게 비슷한 패턴으로 오르노에게 판정패를 당하면서 초대 챔피언의 자리를 오르노에게 내줬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김철호 선수 역시 똑같은 전철을 밟는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양폭 머디 공격하고 있는 김철호입니다. 로프를 등장. 자, 근데 여기였죠. 여기서 경기가 이제 그 끝이 나는 김철호 선수가 대쉬할 때 오르노가 안면 커버를 했었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김철호 선수가 복부 공격을 연타로 연결시키면서 정말 저렇게 기적 같은 그 KO승을 일궈냅니다. 정말 장합니다. 만 19살이었던 청년이 챔피언 하나 없던 그런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놨던 그 사건이었어요. 당시 방송국에서 이 필름을 어렵게 공수를 해와서 하루 종일 재방송을 할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경기였습니다. 박남규 씨가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근데 요 장면에서 말이죠. 네.
공교롭게도 자 여기서 네. 주심이 안 지나가기만 해서도 김철호 선수가 대시할 때 오로로가 앞면을 커버를 하죠. 그 이때 김철호 선수의 펀치는 네. 복부 쪽으로 저렇게 몇 발의 연타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벌써 완전히 네. 녹아 난 거죠. 네, 여기서 일단 네. 경기가 끝나는 그 펀치를 맞은 거죠. 아, 먼 베네수엘라에서 대단한 그런 타이틀 획득 경기였어요. 이 복부라는 것은 격될 것 같아요. 김철호 선수의 첫 방어전입니다. 후일 일본을 대표하는 명복서로 성장하는 와타나베 지로를 상대로 했죠. 지금 이 3라운드 장면인데요. 자, 여기서 와타나베의 장기인 짧은 라이트 쇼트훅을 맞고 김철호 선수의 글러브가 캔버스에 닿았어요. 사실상 다운으로 카운트를 했어도 이상이 없는 그런 장면이었지만 다행히 그때 주심이 다운으로 간주를 하지 않았고요. 포인트에서 큰 손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후로 김철호 선수의 또 반격이 이어지면서 정말 박빙의 그런 타격전을 두 선수가 감행을 하죠. 15라운드 내내 손에 땀을 쥐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명승부를 두 선수가 연출했습니다. 네. 레프트 속에 각도가 너무 컸습니다. 네. 작은 걸 때리고 큰 걸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3회전 끝났습니다. 네, 라이트. 김철호 선수의 활화산 같은 체력과 스태미너에 방어전을 치러내면서 경험이 더해지고 좀 더 노련해지고 원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던 와타나베 지로와의 방어전이었던 것 같아요. 비록 이 경기에서 패하지만 와타나베도 딱 1년 후에 WBA 주니어 벤텀급 세계 챔피언으로 등극을 하죠. 그러면서 일본을 대표하는 그런 명복서로 성장을 합니다. 자, 박빙의 타격전이었고 일본 부심도 김철호 선수의 1점 우세를 채점한 그런 심판 전원 일치의 판정승이었어요. 적지만 확실히 이긴 그런 그 경기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2차 방어전은 지명 방어전이었어요. 동급 1위의 지명 도전자 미국의 윌리 젠센을 맞아서 상당히 어려운 방어전이 되리라는 그런 예상이 많았습니다. 라파엘 오로노가 챔피언일 때 윌리 젠센이 도전해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고 플라이급 세계 챔피언이었던 구티 에스파다스와도 무승부를 할 정도로 경량급에서는 세계시장에서 나름 인지도가 있던 선수였기 때문에 김철호 선수의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어전이라는 얘기가 많았죠. 이 경기가 있기 열흘 전에 김한진 선수가 페드로 플로레스를 KO시키고 WBA 주니어 플라이급 챔피언이 됩니다. 한 여름이었는데요. 고전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김철호 챔피언이 왕성한 체력을 바탕으로 윌리 젠센을 시종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젠센의 복부를 중반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노리면서 가격을 하죠.
전세는 스태미너에 문제가 좀 있었고 지금도 복부 공격인데요. 김철호 선수가 이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젠센은 좀 뭔가 힘들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후반부터 계속됐습니다. 김철호 선수의 방어전 때는 저렇게 부모님이 항상 링사이드에서 관전을 했었죠. 절대 무리를 해서는 안 되겠어요. 뭐 말 필요가 없어요. 자, 역시 계속적인 복부 공격으로 젠센이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전자인데도 먼저 클린치를 하면서 체력의 한계를 좀 노출을 했어요. 자, 다시 복구였고요. 자, 또 복부 공격입니다. 아, 지금은 복부에 수차례 연타를 퍼붓고 결국 윌리 젠센을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이렇게 KO승을 거두게 되고 정말 통쾌한 장면이었죠. 이 경기가 국내 프로 복서 세계 챔피언으로서 지명 도전자를 KO시킨 첫 경기예요. 이렇게 KO승을 거두면서 김철호 선수에 대한 평가도 그야말로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김철호 선수의 3차 방어전 상대는 일본의 자칼 마루야마입니다. 일본에서도 아주 끈질기고 터프하고 또 대단한 근성의 복서로 평가를 받는 자칼 마루야마였는데 도무지 김철호 선수에게는 기량 면에서 상대가 안 됐어요. 이 당시 일본 주니어 벤텀급에서는 내노라는 그런 선수였지만 김철호 선수가 세계 타이틀을 획득하고 방어전을 치르면서 이미 실력이 일취월장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칼 마루야마와는 레벨의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경기 내내 저렇게 멋진 파이팅을 펼치면서 그야말로 마루야마의 얼굴을 곤죽이 되도록 계속 두들긴 그런 김철호 챔피언이었어요. 아마 자칼 마루야마가 맷집이 좀 없는 선수였다면 진작 KO를 당했을 만한 그런 장면들이 많았는데 끈질기게 버텨냅니다. 자, 자칼 마루야마의 얼굴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심이 커미션 닥터에게 상처를 보이게 되죠. 워낙 많이 맞았기 때문에 주저없이 김철호 챔피언의 TKO 승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원 없이 상대를 두들긴 그런 방어전이었고요. 그렇게 연속 KO 방어에 성공하면서 김철호 선수의 인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이제 4차 방어전입니다. 2차 방어전에서 지명 방어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3, 4차 방어전은 선택 방어전으로 치르고 있고요. 도전자는 일본의 이시고키입니다. 이시고키 선수는 1978년 아마추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을 했고요.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 보이콧을 하면서 프로에 데뷔를 한 선수죠. 일본의 혼혈복서예요. 한국의 플라이급 동양 챔피언이었던 양홍수 선수를 꺾고 세계 랭킹에 진입했지만 한 체급 아래인 플라이급 세계 랭커입니다. 기본기가 아주 잘 다져져 있는 선수였고요. 자, 지금 3라운드 장면인데요. 이시고키의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허용하면서 순간적으로 김철호 선수가 다운을 당했어요. 큰 데미지가 있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다운 이후로 경기를 완전히 주도해가고 있는 그런 김철호 선수고요. 이렇게 6라운드에서 다운을 뺏게 됩니다. 김철호 선수의 엄청난 공세로 이미 많이 페이스가 깨져버린 이시고키예요. 이렇게 7라운드에도 두 번째 다운을 뺏어냅니다. 자, 8회의 KO 장면인데 세 번째 이시고키 도전자를 쓰러뜨리면서 8라운드 KO 승으로 4차 방어에 성공합니다. 국내 세계 챔피언으로서는 최초의 3연속 KO 방어를 해내는 김철호 챔피언이고요. 그 큰 거를 맞았을 때 그때 기분은 어땠어요? 네, 저는 그때 시합에 한 순간에 제가 실수했었지 그러다 앞으로 또 맞는다는 것도 제가 거기서 진다는 그렇게 생각까지 안 했고 한 순간에 방심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됐는데요. 그때 충격이 크진 않았어요? 네, 순간에 아찔했죠. 그렇게 뭐 속 깊이 이렇게 충격 받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제가 하여튼 15라운드 안에 충분히 이길 자신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컨 쪽에서도 잽을 던진 건 침착하게 해라 해서 그 이후로 제가 침착하게 하는데 찬스가 났습니다. 5차 방어전은 2차 방어전에 이어서 다시 동급 1위의 지명 도전자를 맞는 지명 방어전입니다. 링 아나운서를 맡은 김유창 선생님의 모습이고요. 도전자인 라울 발데스는 멕시코 국적이고요. 멕시코의 정글 같은 경량급에서 살아남아서 WBC 1위까지 올라온 그 베테랑 복서입니다. 은퇴 후에는 리카르도 로페스의 트레이너로 또 얼굴을 많이 보게 되죠.
해촌 수용하는데 완전히 꽉 찼습니다. 네. 다시 허리를 굽히면서 한 발만 다섯 수가 왼쪽. 경기는 정말 박빙이었습니다. 김철호 선수도 처음 맞는 멕시코 도전자였기 때문에 생각만큼 편하게 경기가 풀려가는 것 같지 않았고요. 시종 팽팽한 승부가 펼쳐지면서 마지막 라운드까지 왔어요. 자, 이렇게 경기가 끝나고 비록 화끈한 장면을 기대했던 팬들의 어떤 만족감을 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밀리지 않고 1대 0 무승부로 타이틀을 방어하게 됩니다. 판정승이 아니고 네네. 무승부가 둘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로 타이틀이 방어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해요. 5차 방어에서는 멕시코의 까다로운 6차 방어전의 상대는 다시 만난 라파엘 오로노입니다. 1년 10개월 전에 적지인 베네수엘라에서 이 오로노를 KO시키고 세계 챔피언이 됐던 김철호 선수였는데요. 그 사이에 김철호 선수는 5번의 세계 타이틀 방어전을 치러냈고 오로노는 12연승, 8KO승을 기록하면서 끈질기게 김철호 챔피언을 추격해왔습니다. 1회전입니다. 1회전 숨 막히는 1회전 시작됐습니다. 이때 경기 시작하고 나서 분위기가 좀 이상했죠. 오로노가 특유의 그 빠른 발을 살려서 아웃복싱을 할 거라고 예상을 많이 했는데 김철호 선수와 맞대결을 택하고 나왔어요. 아주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인파이팅을 맞불을 놓는 오로노 도전자입니다. 레프트 잽을 툭툭 던지는 오로노 1회전입니다. 버디 먼저 스트레이크 떴습니다. 그러나 약간 방향이 맞지 않아 버디 다시 받아치는 네 조금 김철호가 올라있는데 저 빠른 발과 스피드를 첫 대결 때는 아웃복싱을 하는데 사용했던 오로노였지만 이번 재대결에서는 빠른 투덕을 이용해서 효과적인 공격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어요. 김철호 선수가 전혀 거리감을 잡지 못하게끔 오로노가 경기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대 10으로 김철호 선수의 열세로 채점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라이트 오버는 오로노. 자. 이건데요. 아 지금 라이트 스트레이트 단발 펀치를 맞고 김철호 선수의 중심이 무너졌어요. 사실상 이 한 방으로 경기는 실질적인 승부가 판가름이 났습니다. 자 안타까운 장면인데요. 차라리 여기서 경기가 스톱됐더라면 김철호 선수가 추후 재기에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6라운드에 들어서 오로노의 공세는 계속됩니다. 자, 맹공을 펼치는 오로노를
주심이 TKO 승을 선언을 하고요. 이렇게 타이틀을 상실하게 되는 김철호 챔피언인데요. 5라운드에 40초나 공을 일찍 쳤던 그 타임키퍼는 추후에 징계를 받고 한국권투연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망신이었죠. 최충일 선수가 나바레테와 경기할 때 5라운드에 10초 일찍 공을 올린 부분도 복싱 팬들은 상당히 노여워했었는데 무려 40초나 일찍 공을 빨리 쳐버렸어요. 완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김철호 선수가 아무튼 안타깝게 김철호 선수는 6차 방어에 실패하면서 타이틀을 풀고 말았습니다. 김철호 선수가 라파엘 오로노와의 재대결에서 KO 패하면서 타이틀을 빼앗긴 경기는 단순히 하나의 시합으로만 평가하기에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1981년 7월 김한진 선수의 타이틀 획득 이후로 국내 프로복싱은 세계 타이틀 도전 8연패에 빠져 있었고 1982년도에는 김철호 선수가 유일한 한국의 세계 챔피언으로서 어린 나이에 중압감이 많았을 거예요. 더욱이 이 경기가 벌어지기 2주일 전에 김덕구 선수가 미국에서 레이 메인시니에게 KO 패한 이후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면서 만 21살에 불과한 김철호 선수에게는 상당한 트라우마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멋진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